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이렇게 조명이 비치니까 어떠세요? 역시 정원의 조명은 이 밤을 더욱더 아름답게,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 혼촌 현장인데, 혼촌 현장 어떻게 제가 조명을 어떤 지점에다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원의 조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원의 입구인데요. 입구에 이런 기둥이 있을 때 제가 양쪽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등을 제가 기준할 때 이런 주변에 시설물이 어떤 크기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명의 크기도 되게 중요하겠지요. 자, 이럴 때 여기서 저희가 보면 양쪽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올 때도 있고 나갈 때에도 이렇게 조명을 좀 들어와서 안팎을 좀더 환하게 했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장식성이 있는 조명등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체 정원에서 벽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정원등도 있습니다. 보통 잔디등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통나무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약간 제가 정원등을 선택할 때 철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잘 없어서, 이럴 때 저희가 아카시나무 기둥에다가 선택을 해서 중간중간에 했는데, 벽등에서 비춰지지 않는 조도를 요 등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중간중간에 밝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계산되어져 있지요. 자, 메인 정원에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인등에서는 낮에 이 정원을 봤을 때 장식성이 뛰어난 이 아트월 같은 이 부분에 양쪽에 저희가 다크그린으로 가지고 목재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럴 때에 이 세로 값이 주고 있는 이 느낌을 정원등이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얘도 세로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봤을 때 세로의 등도 있지만 밤에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느낌을 저 아이가 점점 더 강조하는 것, 그런 같은 것들이 정원등 선택할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양쪽에 등이 이렇게 벽체에 있는데 가운데다가 저희가 서치 등을 이렇게 두 개를 박아놨습니다. 박아놨다고? 설치해놨다고. 이게 참 현장 언어예요. 자, 뒤에서 제가 한번 좀 뒤로 한번 물러가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의 모습 컨디션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제가 보는 게 되어지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양쪽의 벽체에서 있는 조명 등은 요 칼라를 더욱더 비치고 전체 조명을 밝게 하지만 요 서치 등두 개는 요 부분을 계속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여기가 빨간 적색, 검붉은 적색에 장미가 피게 되어지면서 저 경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 조명이 비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 아치가 있는데, 아치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연핑크색의 장미가 이렇게 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에도 저희가 조명을 서치를 해놓으니까 장식등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잠깐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전기 박스가 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열면은 사실 여기 안에 콘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콘센트 열어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설치할 때 해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세요, 여기 콘센트 보이시죠? 이게 무슨 용도냐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거나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등을 달아서 이 아치에다가 저희가 설치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해놓으면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아치에다가 안개등을 설치하고 싶어도 되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여러분들 조정해 놓으시는 것이 정원등 작업할 때 되게 나중에 쓸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각도 괜찮은데요? 찰칵 한번 사진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정원등이라는 것이 벽등이 하나, 둘, 이렇게 세개 있는데 앞에 정원등이 하나 더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경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앞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원등이 뒤로 있고 앞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정원등 역시 되게 입체적인 것들의 조명 조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벽체가 전체 쭉 있을 때이 벽을 안듯이 아늑한 분위기를 이 정원등이 해준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요 등이 있잖아요. 요 등은 사실 요 벽, 요 조적에 대한 것들을 좀더 클래식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했고요.
저쪽의 조명등은 두 개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두 개와 이거 하나가 전체 이 공간에서 함께 했을 때 아, 조화로운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일리,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쓰는 공간 속에서 빼놓지 않고 저런 조명등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정원등이 주는 활용도, 멋스러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이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정원등을 저희가 얘기할 때늘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스위치를 저희가 한 번에 이걸 다 켜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어서 벽등 따로, 서치등 따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여기는 제가 두 개의 스위치를 시켰지만 정말 많은 때에는 세 개까지 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현재 이 집은 저희가 여기다가 스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가능하시면 건축을 할때방 안에서 거실에서 이 조명등을 어떻게 내가 크고 키우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집 안에서 할수 있으면 저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이 건축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들 이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계할 때 정원의 조명등은 내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것들에 따라서 정원등의 스위치의 개수도 여러분들 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원에서 조명등은 밤에 정원이 있게 하냐 없게 하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설계할 때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